그레이는 그레이대로 약간 멜란지한 봄에 입기 너무 밝고 아, 예쁜 예쁘죠. 컬러라서 좋아하셨고, 그 다음에 네이비 컬러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네. 다음에 그린이랑 핑크가 있는데, 네. 오늘 저 민트 그린이 또 그렇게 또 색깔이 예뻐요. 그렇죠. 그러니까 봄이니까 이런 화사한 컬러 선택하시는 네.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일단은 수량이 없어요. 오늘 마지막 생방송이라면서 뭐 빠르게 어떡해. 들어오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명만 해드렸는데 벌써 50여 분이 이미 가져가셨어요. 지금 아마 핑크나 그린 컬러, 민트 그린 컬러는 사이즈별로 각각 물량 따지면 이게 몇장 되지를 않거든요. 매진 정말 빨리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입고 있는 네이비 컬러는 하나씩을 더 사세요. 자, 지금 핑크 5호 사이즈부터 매진이 나왔습니다. 네. 아시겠죠? 아시겠죠? 지금 분위기가 이래요.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인기가 많냐면 핸드메이드 소재, 그리고 그 핸드메이드를 천연 울과 함께 이제 이 블렌딩을 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핸드메이드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딱 요맘때쯤에 입기가 제일 좋은 게 바로 핸드메이드 울 코트예요. 근데 너무 두껍지는 않으면서 겉면이랑 그 다음에 안쪽 면. 근데 안쪽이라고 해서 안감이 있는 게 아니라 겉면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게 이중직이죠. 그 안에서 얄쌍하게 지금 공기도 차고 그러면서 가볍고, 그리고 이두 가지 원단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옷을 마무리하는 요그 끝부분의 원단 끝부분은 1cm 여기 안에 바늘땀이 네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원단 두 개를 싹 이렇게 밀착을 시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었을 때 들뜨는 느낌이 없고요. 이렇게 착 감기는 느낌이 좋아서 핸드메이드 코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예쁘죠? 분들은 고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벼워요. 가벼우면서도 몸을 타고 샥 흐르면서 너울너울너울 몸을 타고 흐르는 그 실루엣이 정말 예쁜 옷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깨선이 들뜨지 않아요. 어깨는 차분하게 떨어지면서 이제 왜 겨울 옷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짧아요. 그래서 안에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긴 팔의 니트를 밖으로 꺼내가지고 입어도 되고요. 블라우스를 꺼내서 입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거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뭐 시계 같은 거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액세서리만 살짝 이렇게 나오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입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봄에 백화점에 가시게 되면은 전부 다 네. 소매가 다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통 자체가 여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약간 턴업해서 입으셔도 예쁘더라고요. 주머니도 실제 다 쓰실 수 있고, 아래 밑단을 보시게 되면 여기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감아 들어오면서 앞보다는 뒤가 더 길게 떨어지는데, 이것도 지금 약간 슬릿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활동하기도 좋고요. 실제 입으시면은 이렇게 A라인으로 떨어져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네이비 컬러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레이 컬러도 주문 전화가 너무 많고, 네이비는 아예 그린이랑 핑크를 사시면서 이거를 하나씩을 지금 더 사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생방송입니다. 단추도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단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그냥 일반 단추가 아니라 이렇게 주물로 금속 공예한 것 마냥 사람이 다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만든 것처럼 네. 너무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앤티크하죠. 요즘에 브랜드마다 이렇게 잘 보시면 이런 스타일의 단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A라인. 그러니까 몸에 달라붙지 않아요. 그러면서 앞보다는 뒤가 살짝 길면서 이렇게 슬릿이 들어가 있고, 몸통에 있어서 충분하게 이렇게 여유감이 있기 때문에 다 잠그고 나서 입어도 몸을 조이지 않고요. 소매선도 여러분들 길게도,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니트를 다 걷어 올려가지고 짧게도 입으실 수 있는 거고, 핸드메이드라는 부분을 전부 다 라벨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부착을 해드렸어요.